여러분, 전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빌 클링턴이 대통령 당선 이전에 사용했던 전략이 무엇이었는지 아시나요? 바로 그의 롤 모델이었던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이미지를 차용해 자신을 부각시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자신이 케네디 대통령과 악수를 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전략적으로 내보이며 자신과 관련이 있는 사람임을 강조한 것이죠. 결국 미국 국민들이 존경하는 케네디 대통령의 이미지를 자신의 스토리와 연결시킴으로써 그의 인지도는 급상승하게 되었고 마침내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공적인 대통령 스토리를 만든 클링턴의 사례는 스토리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알아볼 킬링 포인트, 바로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스토리의 활용입니다.